안녕하세요. LA 슬기로운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라벤더 농장을 다녀왔는데요. LA 근교 당일치기 여행으로 너무 좋은 곳이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라벤더 농장이라고 해서 라벤더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식물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. 기회 되신다면 하나씩 구입하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라벤더 농장이 이렇게 온통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 곳이에요. 걷다 보니까 까끌까끌한 게 발 안에 자꾸 들어가는데 운동화 신고 다니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. 위치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. 참조해 주세요. 거리는 LA에서 팜스프링 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. 라벤더 페스티벌은 7월 말까지만 하니까 아직 가시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. 화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. 7월 말까지 못 가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이곳이 시즌별로 다른 페스티벌도 하더라고요. LA 근교에 사신다면 당일치기 여행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가시길 추천드려요. 보라색 물결이 시각적으로도 예쁘지만 향기도 너무 좋았어요. 라벤더 농장이 뭐 광활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즐기기에는 충분했고요. 간만에 기분 전환 하는 데는 최고였어요. 저는 내년에 또다시 방문할 것 같아요. 커다란 마켓 안에는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쁜 소품들이 가득했고요. 보는 즐거움이 아주 쏠쏠했어요. 곳곳이 사진 찍기 좋게 꾸며져 있었고요. 무엇보다 좋았던 건 큰 나무가 많아서 후레쉬함을 느끼다가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음악도 어디에 가나 이렇게 힐링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색색의 우산으로 꾸며진 이곳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라벤더 티 쉬우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요. 아니면은 시원한 라벤더 티를 하나 사서 곳곳에 놓여져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. 곳곳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.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동물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걷다 보면 예쁜 집들이 있는데요. 들여다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암튼 심심하지 않은 곳이에요. 가족끼리 연인끼리 들러보신다면 오늘 참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걷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피자와 맥주를 시켰는데요. 피자 생각보다 맛있었고요. 맥주에는 라벤더 향이 살짝 나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. 라벤더 티에도 이렇게 예쁘게 라벤더를 꽂아서 감성 자극하게 만들어주고요.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12시에서 2시까지는 라이브 뮤직도 하고 있거든요. 시간 맞춰서 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감성 충만해서 돌아오려는 순간 이렇게 차려입은 가족을 봤어요. 너무 예쁘죠? 저도 내년에는 커플룩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